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강동제약입니다. 코드번호가 009290이 되겠고요. 금일시간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강동제약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강동 옥수수 수염차, 비타 500, 강동 헛개차 또는 이 삼다수를 판매하는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 건강 드링크 음료 부분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이 강동제약이 음료수만 파는 곳은 아니고 뒤에 이 제약이 붙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제약도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약과 관련한 게 어떤 게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약과 관련해서는 여성 성욕 저하장애 치료제 이 바이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이리시가 임상 상상을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2022년이 되면은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물론 이 임상 상상의 결과가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이 아마 이 2022년에 아마 무난하게 통과되고 이 출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동제약이라고 하는 회사가 절대로 음료수만 파는 회사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강동제약이 주가가 큰 상승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유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기 7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돗물 유충으로 주가가 거의 26% 이상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8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딘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9월 3일 날 같은 경우에는요. 히드로코르티손 코로나19 중증 환자 사망률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뜨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요 날이었죠. 10월 8일 날, 10월 8일 날 맞나요? 예, 10월 8일 날 목요일 날. 저번 주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음봉을 그렸지만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가 역시나 이 베타딘. 베타딘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에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베타딘이 뭐냐? 베타딘이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베타딘이라는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30초 내에 99.9% 비활성화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동제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나올 때마다 강동제약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포비든 요우드 관련주로 지금 뽑혔는데요. 여기 잠깐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9월 29일 날 포비든 요우로 관련주로 꼽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독에 주로 사용하던 포비든 요우드액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억제제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제약은 지난 2018년 한국 먼디파마와 베타딘 등 일반 의약품 및 의약 매품 40여종을 공동 판매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딘 이누 스프레이의 성분은 포비든 요우드가 함유가 됐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즉, 강동제약에서 공동으로 판매하는 이 베타딘 이누 스프레이 쪽에 베타딘 이누 스프레이가 포비든 요우드가 함유가 됐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억제제라고 지금 소개가 되면서 주가가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잠시 화면이 잠깐 꺼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잘못 만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강동제약의 2분기 실적 괜찮았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 강동제약의 2분기 실적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액이 3,226억 원, 영업이 137억 원,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112억 원을 기록을 했다. 상당히 2분기 실적이 괜찮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한 분기당 3천억씩 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영업이익도 이 평균을 내보면 그래도 한100 이상은 100억 이상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기순이익도 좀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에 오시면 부채 비율이 69%이기 때문에 큰 부담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당좌 비율도 110%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유보율도 845%나 된다. 쌓여있는 재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PS가 1,943원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 지금 1,900원도 채 되지 않으니까, PBR 1배 수준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강동제약 같은 회사는요, 알짜배기 좋은 회사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만원 밑에, 만원 밑으로 내려갈 때는 말도 안 되게 싸다라고 이런 표현을 자주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래도 만원 이상은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날 주가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주가가 5일선 위로 지금 5일선 위에 가 있고, 21선이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정배열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9월 3일 날 기록했었던 13,350원짜리는 넘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주가가 잠재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주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로 이 알짜배기 회사다, 이런 의견을 좀꼭 드리겠습니다. 이 강동제약은 역시나 아까 포비든 요도 이슈 때문에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이 강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바이넥스 이 전환 사채를 상당히 많이 들고 있다. 이 바이넥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지분법 이익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지분법보다는 이 사채죠. 이 사채가 주가로 바뀌면은 역시나 지분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이넥스 강동제약 대상 380억 전환 사채 발행인데, 380억 중에 강동제약이 2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동제약이 분명히 이 전환 사채 쪽에서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 강동제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동제약은 정말로 바이오 중에서 몇안 되는 알짜배기 좋은 회사다, 이런 의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요, 저희 서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회수 10만에서 20만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려보시면 다우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30분 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9시 1분이 되면 이렇게 종목
목표가와 현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된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렇게 실시간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안 하셔도 누구나 다볼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중에 댓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